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전동 킥보드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3일 비판을 낳았던 조항 일부를 재개정해서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안전사고를 우려한 조항이 다소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오토바이처럼 헬멧과 야간 등하자치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국내 자전거 도로의 80%는 보행자 겸용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오히려 자전거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면서 음주운전 시 범칙금을 최소 3만원 정도로만 끝날 수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만 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 음주운전 등 위반 사항이 많은 만큼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와 일선 가정의 학부형 등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명백히 개인형 이동수단이지만 이를 자전거와 동일시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에 의한 안전사고는 빈번히 발생하여 최근 3년간 23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31일까지 68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사고도 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킥고잉, 싱싱, 라임, 빔 등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 기업들은 오히려 중학생부터 탈 수 있는 것이 업체들로서는 큰 리스크고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